two, three, all in us. Hi, I'm Polynesia. This is Itzy. I'm the mafia. Yeah. 네, 저희 이번 개수 앨범으로 돌아온 있지인데요. 네, 저희 타이틀곡 마피아 인 더 모닝은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가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는 저희 퍼포먼스 곡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은 마피아 게임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냐면요. 이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이지와 잘 어울리는 컨셉,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컨셉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 마피아 게임을 테마로 곡을 만들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피아 인 더 모닝으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 때부터 말하고 있는 뭐 love myself이나 이런 자기의 그런 자존감이나 자신감에 대한 에너지가 이번 앨범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뭔가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야기의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의 바이브를 한 동작을 표현하자면 힙합. 이번 앨범의 바이브요? 사실 이번 앨범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럼 한 동작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 건가요? 아, 그러니까요. 오, 이렇게 사다. 그러다 갑자기 싹! 싹 바뀌었다. 싹 바뀌었다. 아, 좋네요. MZ세대가 좋아하는 마피아 게임을 테마로 한 곡이고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가 드러냈다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이런 포부가 담겨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자재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그런 쿨한 느낌의 곡이고요. 이 곡이 개인적으로 제게는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롭게 발견했던 점이 있다면, 이번에 제가 되게 랩 같은 파트를 되게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다른 곡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나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어울렸어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네. 춤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퍼포먼스도. 네. 이번 개수 앨범에 정말 여러 수록곡들이 들었는데, 그 수록곡들 하나하나 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기 힘들지만 그중 제일 잘 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 하면은 슛도 좋았고 소리나 소리도 괜찮았어요. 저는 우선은 녹음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 뭔가 저랑 맞고 뭔가 제 자신을 뭐 표현하면서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소리나 소리라고 느꼈기 때문에 소리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안무에도 포인트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춤들이 다 좋지만 마지막 후렴구에 약간 이렇게 다 같이 돌리고 총을 해서 다 같이 한 방향을 보면서 쭉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저희 다섯 명이 했을 때 가장 멋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멀리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지금같이 저희가 대면할 수 없는 시기에도 계속 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얼른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저희를 롤모델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요. 뭔가 롤모델로 삼았을 때 기준이 저희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정말 동경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롤모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밤이 깊었어 babe 이 밤이 지나면 네 곁에 나 하나끼게 만족이라기보다는 저희는 항상 어떠한 활동에서든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정말 이쁘게 봐주시고 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2년에 제 기억에 남은 순간은 사실 2년이면은 데뷔 때부터 그쵸. 데뷔 무대라고 항상 말하는데요. 뭔가 좋은 의미로지만 당연히 뭔가 딱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냥 되게 기억에 뭔가 좀 박혀있는 뭔가 그때 감정이 워낙에 좀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뭔가 멤버들과 그때 첫 데뷔 첫 무대? 그때가 제일 아직까지 기억에 남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미찌들이 보내준 사랑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랄까 저희의 성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미찌 덕분인 것 같아서 우선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힘들 때 항상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것도 주변을 둘러보면 다 미찌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그런 부분에서도 고마운 존재라서 존재로서는 뭔가 항상 주변에 있어주고 그리고 항상 격려를 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찌 벌써 저희가 직접 대면을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여러분만큼이나 여러분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여러분 목소리 너무 듣고 싶고 하루빨리 만나서 에너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리워요. 앞으로 이지가 보여드릴 많은 무대들 그리고 활동들 우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Thank you. I love you.